버전 3입니다. 자, 바로 가스통 찍습니다. 드론 찍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가스통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론 찍겠습니다. 자, 10 여기서 중요한 거 13까지만 찍습니다. 13까지 이벌레 13까지만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려요. 아, 재선용 호스팅 감사합니다. 오, 재선용 빨리 껐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13에서 대군주 찍습니다. 난민 받아라! 난민 받아라! 자, 이거 저글링 6명 뽑으세요. 그 다음 발업 찍고 계속 저글링 찍으세요. 그 다음에 맹독충은 맹독충 지을 때쯤에는 가스통을 두 개씩만 캐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맹독충 가스는 두 개로만 캐면 돼요. 핑도 안 찍는 거라서 타이밍이 좀 빨라요. 상대방이 앞마당이 아닌데요? 망했는데요? 상대방이 앞마당이 아닌데? 상대방이 앞마당이 아닌데? 네, 17함 노리는 길이에요. 근데 맹독충 타이밍이 워낙 빨라가지고 상대방이 당황할 수 있어요. 퀸 찍어주고 나오면은 여기서 입구 막습니다. 좋았어. 잘했다 잘했다. 됐어요. 빠지고. 네, 좋아요. 네, 여기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저걸로 찍으세요. 그리고 맹독충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마세요. 어차피 상대 퀸 잡혔잖아. 잡혔으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퀸 잡혔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자, 갑니다, 이제. 자. 어차피 계속 찍으면 이기기 때문에 자,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정확히 알려드리자면은 이거 카운터 빌드는 상대방이 바로 그 뭐야 상대방이 저렇게 앞마당을 느껴져야 돼요. 초보자 아니에요. 초보자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초보를 알려주는 거지 초보자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드론 찍지 말고요. 여기서 이제 가스통을 찍고 아예 내 입장에선 다 초보자야. 다
강제랑 괴리감이라뇨. 여기서 이제 컨트롤, 방금은 컨트롤을 이긴 거죠. 방금은 컨트롤을 이긴 게 상대방이 저 제 카운터 빌드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방금은 카운터라서 내가 컨트롤을 이긴 거고, 만약에 카운터가 아니면 내가 컨트롤을 열심히 안 해도 이기겠죠. 13까지 찍고 대군주를 찍습니다. 저 맹독은 4기가 좋죠. 4기나 3마리. 여기서 6마리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발업을 찍으시면 돼요. 여기서 100 모으고 2마리로만 캐면 돼요. 그 다음에 두고 저글링 계속 찍고 저글링 계속 찍으세요. 여기서 이 빌드는 뭐 골드분들이나 플래티넘을 위한 빌드라기보다 어떤 빌드냐면은 뭐 다이아나 마스터분들이 저그전 하기 싫을 때 두 마리만 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처리를 계속 부시면 돼요. 해처리를 계속 부시고 난 돈 남잖아요 지금? 이때 큰 찍으면 돼요. 이렇게 부시다가 상대방이 뭐 드론이 나오거나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와서 최대한 싸우시면서 저걸링 피해보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개 만들고, 두 개 만들면 되겠다. 두 개 만들고 그 다음에 나올 때 한 개 더 만들고, 그쵸,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시민 뭐 치죠? 보여드릴 수는 있죠. 저거 좀 재밌다고요? 허허.